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바뀐 핫도그 미디어의 일상을 담아보았다. 아침부터 켜져 있는 카메라에 의심부터 하는 재열 씨. 직원들의 하루 첫 일과는 열체크로 시작한다.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카메라만 보면 화가 난다. 오늘도 어김없이 커피를 들고 등장하는 제이 씨. 까치머리의 사장님까지 출근 완료. 회의실에서 다 같이 하던 회의가 이제는 화상회의로 진행이 된다. 다 오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들 침대에 누워서 켰죠? 아니요, 저 앉아있어요. 아무도 안 웃어. 개그친 것 같아요. 오전에 일정 체크를 할게요. 장기님, 어떻게 쓰다고 진행 해보시면요. 문제없죠? 네. 희웅님 소스 나스로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. 네, 어제 한 8시간 걸렸어요. 아, 큰일 나는 거? 재택근무가 처음이다 보니 알지 못했던 어려움도 많이 겪는다. 이거는 좀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. 저 윤영님도 똑같이 해당되는 상황이라서. 윤영님! 윤영님! 이형님 잠들었다. 네, 잠드셨다.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. 아이즈! 시트콤은 이제 한 번만 못 찍는 거고 집은 다 뺐고요. 시트콤 이제 단물 다 빨았나요? 이제 못 빨아요 이제? 단물은 아직 존나 쪽쪽 빨게 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 꿀집인데 CEO라면 네. 단원 고급진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. 5인차 집합금지에 걸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. 저 아이디어 하나 내도 될까요? 네. 이럴 바엔 그 굴러들어온 돈 다시 뺍시다. 여기 뭐 어디 누군지 모르겠는데 굴러들어온 돈 다시 한 4인이 되니까 네. 제가 그 댓글 달아도 돼요? 카메라맨까지 5인인 것 같은데. 하여튼 그래서 네. 집은 싹 다 뺐고요. 예, 예. 빼야지, 빼야지. 최근에 우리가 기획한 콘텐츠를 싹 다 취소됐습니다. 와,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. 됐어요. 쉽게 얘기하면. 저번 주에 재택근무 하셨잖아요 다들. 네. 지난 주에 반반씩 인원을 나눠서 했던 재택근무. 이제 이번 주에 제 차례인데 촬영해야 된다고 나오라 그래서. 개 같은 거. 재택근무 한번 해. 재택근무 혹시 네? 자고 쉬는 걸로? 지금 아예 착각을 하시고 계시죠. 재택근무가 노는 게 아니에요. 아, 예, 예. 네. 집 뺀진 좀 됐고 집합금지가 걸린 지 좀 됐으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촬영분들 오래전에 찍어놔서 아직 그 집합금지 전에 찍어놓은 촬영분들이 있긴 있어서 여유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찍어놔야 되는데 찍을 게 없습니다. 어떻게 할 거예요 태민이 씨? 길어지니까 그냥 1년 전에 입던 옷 입고 지금 띵동 띵동 소리 들으셨나요? 밥이 왔습니다. 밥도 저희가 시켜 먹어요 이제 다 이렇게 다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밥부터 먹고 하자. 오케이 항상 이런 식이다. 이따가 좀 맞읍시다. 선배님 자원금지 하고 오세요. 당장 꼭 돌아올게. 파이팅. 서방님은 언제쯤 오실까? 자원금지 하러 떠나신 지 벌써 2년. 나 그동안 몸에 너무 지방이 많아졌어. 하, 서방님 언제 오시려나. 남자 씨발 무슨 일이야? 이런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? 피와 지방과 셀룰라이트가 너무 많아졌어요. 난장님에 대해 준비했어. 울기도 있어. 어머나 붙임머리 하신 거예요? 네. 오, 아이돌 같다. 잘 어울리네.
아까 말도 안 했으면 카메라 켜니까 그 얘기를 꼭 그렇게 또 불편하게 해야 되나요? 도시락을 시켜먹는 식당에선 매번 다른 국이 나온다. 에헤이. 오케이, 자, 컵라면 하나씩 들으세요. 진짜 실수하시네 오늘 국. 뜨거운 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장님들. 아, 오늘 국이 생선국이라서 제 고깃국 아니면 잘 안 먹거든요. 생선국은 제가 싫어요. 밥 먹을 때는 말을 거의 안 한다. 오랜만에 출근한 소감. 좀 느꼈어요. 출근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. 집에서 하니까 잘 안 돼요? 낭낭이가 따로 없더군요. 맨날 자서. 너 어땠니? 아, 저는 보이스톡 회의 너무 재밌었거든요. 기억은 나세요? 아, 뭐 잠결에 받으시던데. 보이스톡 회의 때 발톱 긁는데 재승님이 아 소리 뭐야 이러는 거. 근데 저 겁나 부스럭부스럭 계속 소리 나는 거.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먹은 지가 좀 됐잖아요. 네네. 소감? 뭐 아 불편한 건 없는지. 아무래도 불편하죠. 어디서 나오셨어요? 아니,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현서재 씨는 그 재택근무가 아니라 재택을 하신 거고요. 저는 이제 근무를 해서 집에서도 6시 반까지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. 오늘도 사실 오늘도 재택근무였잖아요. 푹 쉬고 눈썹 문신 이제 탈각 다 끝나면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오라고 해가지고 촬영 때문에 좀 이렇게 돼버렸지 뭐야? 요새 근무 시간에 가신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에요. 아, 엔지니어 업무 시간이에요. 7시에 예약했어요. 에이. 7시에 예약했어요. 5시 반에 출발해서 문제. 5시 반에 일어난 적 있어요? 아, 낮잠을 좀 잤죠. 낮잠은 아니고 오침이라고 하죠. 아, 아니. 손님도 재밌게 즐기셨네. 근데 회사에 사람이 없으니까 정확하죠. 너무 좋은 거 같아. 좋은 거. 좋은 거. 아 그리고 제보할 게 아까 그 현서 씨 아침에 회의하는데 네. 보통 사람이면은 아무리 자기가 자다가 일어나도 여보세요? 이렇게 하잖아요. 아 여보세요? 그냥 그냥 리얼 100% 깨워줬어. 목이 잠겨서예요. 목이 잠겨. 처음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일어나서 기다렸죠. 세수하고. 세수는 어떻게 했대? 어쨌든 그렇습니다. 빠져서는 안 되는 사장님들의 아주 중요한 업무 일정이다. 와 얼마 들고 가는 거야? 뭐가? 존나 오르네. 개배 아프대. 뭐가? 몰라 내가 빠진 거 같아. 주식 확인 또한 중요 업무 중 하나이다. 제 써둔 닉네임 공기 통통이. 오 오랜만이에요. 어 얼굴이 밝아졌는데 또 며칠 쉬니까. 원래 재택근무 하시는 그 분인데 소스가 안 옮겨져가지고 사무실에서 작업해야 돼가지고 지금 오신 것 같아. 저기 있어요. 야 뭐해? 왜? 같이 해. 찾아보. 왜 갑자기 불을 끄는 거예요? 아 모니터가 안 보이니까요. 뭘 물어요? 아 적대한다 이거. 끝났어요. 유비 따라서 조회수 안 나오고 있어요. 아 조회수 안 나오는 걸 왜 해요? 사업 회사에서 왜? 조회수 그랬대요! 뜰수 봤는데 조회수 안 나오는 걸 왜 하냐고. 조회수 딱딱 빨았대. 조회수 딱딱 빨고 해야지. 어? 그런데 왜 가뜩이야 지금 기획도 안 되는데 개같은 소리 한 거예요? 개같은 소리. 아 너 평생 씨랑 같이 인스타 쳐다보고 있어. 아니 아이디어 먹고 있잖아 지금. 지나가나? 아 진짜 먹고 진짜 먹고 아이디어를 근데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봤냐?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.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. 이게 물론 우리보다 진짜 힘든 사람들 너무 많겠지만 그치. 우리도 지금 비상이야 비상. 야 기동이와 소개팅한 게 어때? 이 사례사로 그만 치워! 인스타 쳐다보더니 무슨 개같은 소리 하는 거야. 소개팅 괜찮잖아. 누구랑? 아프리카 PC? 그럴 바엔 아프리카 원주민 어때요? 아프리카
야 이게 나도 그런 생각을 해. 연애 콘텐츠가 그래서 잘 나오니까 기동이도 소개팅 한번 시키고 엔서님 소개팅하고 기동이도 소개팅을 해서. 야 제 이름 뭐야? 엔서지. 야 박현서. 호출. 야 극현서. 이게 전형적인 회의 어플릭 때 사람만. 너 소개팅 할래? 아 방송에서 사적으로 발전까지 해야 돼 그 대신. 네가 어서 많이 보던 데 관심 있어. 누군데? 어? 누군데? 아니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진짜로 소개팅을. 잘생겼어? 아니 이제부터 찾아보려고. 지네버. 지네버? 아니 의사 있어 없어 그걸 딱 얘기를 해. 야 진짜 정확히 해야지 진짜로 우리 할 거야. 지금 컨텐츠 할 게 없어. 너 소개팅 남 그럼 조건 얘기해봐. 183, 키 183. 키 183 이상이어야 돼? 오케이. 와 존나 키 군다 너. 와 뭐야? 우리 회사에 좀 희용씨밖에 없네. 재성씨 절대 안 되고. 남자도 너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163이니까. 아니 이런 소리 해줘도 됐어. 163에 63 키 웬만한 여자 스피라고 했어. 실제 키 알려줘? 아. 163, 158. 158? 야 개야. 야 이거 개새야. 아니네. 하락시설 느낌. 개새야란 물론 미스터 X야. 나 말 수 없잖아. 그럼 솔직히 말해보세요. 자이로드롭 타요 못타요? 자이로드롭 믿어 안 될 것 같은데? 아 난 돼. 딱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순간 몸이 종이차처럼 와 날아갈 것 같아. 손이 몇 개. 손이 안 돼. 안전바 내려오면 안전바 사이로 빠져나가. 새해 맞이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. 아니 진짜로 너 어제. 너 보는 거 빨리 얘기해봐.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 이상형 호구조사. 나 쉘프만 나 특히 안 보고 매직이포 섹시한 남자야. 섹시 카이? 카이 약간 주지훈? 아씨 야야야 제이 데려와. 제이 솔직히 시키는 거야. 아니 나 어쨌든 외부인은 안 되잖아요 저녁 촬영할 때. 아 너 외부인이랑 하하호호 기획하다 보니 또 잊어버린 기획의 목적. 오케이 수고했어. 오케이 자 아니야 다음 기회. 대신 마셨어? 모두가 힘든 지금 이 시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우리는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드려야 하기에 핫도그는 지치지 않고 오늘도 달립니다.